15장. 이른 아침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 율법학자, 그리고 모든 유대 의회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묶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다시 질문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어? 이 사람들이 당신에게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하는 것을 보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이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명절 때마다 빌라도는 사람들이 요청하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곤 했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폭동이 일어났을 때 살인을 저지른 폭도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죄수 한 명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놓아 주기를 바라느냐?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긴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게 했습니다.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어째서 그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하지만 사람들은 더욱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책찍질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공관뜰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온 부대원을 불러 모았습니다.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 왕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경례를 하며 소리쳤습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군인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였습니다. 실컷 놀리고 나서 군인들은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때 시골에서 온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군인들은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해골 지역이라는 뜻을 가진 골고다로 끌고 갔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했으나 예수님께서는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을 누가 차지할지 결정하여 나누어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습니다. 예수님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두 명의 강도를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매달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던 사람아! 당신 자신이나 구해보시지!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대제사장들도 율법 학자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처럼 놀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고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여,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겠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도 그와 같은 비난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덮이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서 있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보시오!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신 포도주를 해면에 묻혀 막대기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마시게 하며 말했습니다. 과연 엘리야가 와서 십자가에서 내려주는지 봅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성전에 있던 휘장이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예수님 바로 앞에 서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자들이 약간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날은 준비하는 날, 곧 안식일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유대 의회원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이미 죽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 예수님께서 이미 죽었는지 물었습니다. 백부장으로부터 확답을 들은 후 빌라도는 그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요셉은 긴 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쌌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시신을 모셨습니다. 그런 다음 무덤 입구를 커다란 돌을 굴려서 막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신 곳을 보았습니다.